오늘 날씨가 지금 절기상 가을이긴 한데 그 모기가 있어요. 여기 내부를 봐서는 무당집 하면 안에 신당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신당은 없어요. 이사를 했을 수도 있는데 여기가 어떻게 무당집인지 아느냐? 입구 바로 앞에 옆에 폐업한 폐식당이 있고 옆에는 빈 가정집이 있어요. 여기에 부적이 붙여져 있네.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일단 차차 들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상태를 봐서는 오랫동안 방치된 것 같고요. 신당을 치운 것 같은데 여기 주변이 은박지로 샀어. 나 이 방이 조금 이상하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시골 집 이렇게 마을 위에 커튼이 있는데 굳이 여기다가 커튼을 설치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약간 일본식 느낌도 나고. 물론 제 생각이긴 하지만 원래 신당이 있던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닌가 싶어요. 이 자리가 원래 이게 무당집이었으면 외부 점사 보러 오는 손님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손님을 받았을 거면 입구랑 가장 가까운 위치에 신당을 세워 놓을 수도 있어요.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기 좋기 위해서 입구랑 바로 가까운데 신당을 설치할 수도 있고요. 은박지 같은 걸 이렇게 막 붙인 이유가 물론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신당이었으면 신을 모신 자리였으면 이 기운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말라는 뜻으로 이런 걸 붙였을 수도 있어요. 제가 처음에는 이 낙서를 보고 보통 벽에다가 낙서가 돼 있으면 아, 이 집은 애가 살았구나, 아이가 살았구나, 그 아이가 벽에다가 낙서했구나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벽에 낙서를 보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다른 생각도 들어. 왜 그러냐면요, 이 정도 위치에 낙서를 하려면 애가 좀 커야 돼요. 이 정도 위치면
방금 얘기한 거. 요 정도 위치에서 낙서를 하려면 애가 좀 커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얘기가. 이 말이 뭔가 오늘 이 흉가에 대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고 벽에다가 시간이 적혀져 있어요. 시간. 굳이 연락처를, 연락처가 아니고 이런 시간을 벽에다가 적는다고? 여기가 일단은 연가가 벽에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지금. 굳이 시간을 줬고. 이게 낙서가, 이게 그림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아이가 하는 그런, 아이가 그리는 그런 그림이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좀 야해, 이게. 이게 지금 깔끔해서 치여서 그렇지. 여기가 신을 모시던 데 맞는 것 같아요. 여기가 신당이 있던 자리 같아요. 동자를 모신 것 같은데. 그래서 벽에다가 저런 낙서가 돼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살던 문화뿐이요, 동자를 모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낙서가 있는 것 같아.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보니까요, 여기 아예 안 살았어요, 이게. 시골 집에 굳이 앞에다가 커튼을 잘 안 치거든요. 근데 여기는 커튼이 있어. 커튼이 딱 보기만 해도 상당히 오래돼 보이죠. 이게 정말 옛날 커튼인데, 80년대 때 좀 있을 만한 그런 커튼인데, 이거. 저 빛 뭐야, 저거. 와, 저 빛 뭐야. 아이를 키운 집은 아니에요. 물론 증거는 없지만. 오, 씨발, 뭐야, 이거 지네. 와, 나, 씨. 아.
이거 진해야? 물론 제.. 오 놀래? 야 내 누가 서 있는 줄 알았네 이거. 아 커튼이네. 근데 소름 돋는 게 있잖아요. 이 커튼이 너무 새 건데요 이거? 뭔가 이상한데요? 왜 이렇게 새 거지 이 커튼이? 노숙자 같은 사람이 들어가지고 커튼만 설치하고 나갔을 리는 없잖아요. 커튼이 먼지 하나 안 묻었어요. 뭐야 누가 오나? 사람이 왔다 갔다 하나? 설마 전혀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얼마 전에 이거 누가 설치하고 간 것 같아요. 여기서 좀 집중을 해봐야 되겠는데. 여기에 거울 있는 것도 이상한 건가? 여기에 거울 있는데. 여기는 뭐 하는 공간이지? 화장실인가 보다. 이 집이 마당인데요. 풀이 이렇게 쌓여있잖아요. 보세요. 흔들림이 없잖아요. 이것만 봐도 오늘 바람이 전혀 안 분다는 건데. 여기도 다 낙서가 돼. 심한 건 아닌데 이 무당분이 여기서 생활하시다가 뭐가 잘못되고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애초에 그런 얘기 한 적도 없었고 신당도 옮겨졌으면 당연히 다른 데로 옮긴 집인데 그냥 이 내부에서 이게 동자를 모신 것 같고 여기 낙서가 아이들이 한 것처럼 이게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거죠. 제가 하는 말은. 그리고 여기 연간은 이 집이랑 아무 상관이 없고 오래 방치되다 보면 귀신들이 몰려옵니다. 여기는 터도 보니까 옆에 대나무도 있고 여기 대문이잖아요. 대문 정문으로 나가면 이 앞이 산이에요. 산. 이것도 사업이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장사인데 점사 보는 손님이 들어와야 운영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풍수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이 많이 들어올 만한 위치가 아니에요. 이 무당집이 망한 이유로 옆에 식당이나 옆에 가정집도 다 비어져 있어. 여기는 뭐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 공장밖에 없고
얘가 나보고 다시 들어오라 했네. 다시 돌아오라지? 옆에 따라오는데 뒤에. 야, 야 다시 돌아와. 왜 저보고 다시 들어오라고 하셨나요? 왜 저보고 다시 들어오라고 하셨나요? 죽어? 죽어? 그때 죽어 죽으라는 말이 너무 선명하게 들리는데? 하게 나를 불러가지고 저런 얘기 했을까? 죽어 죽으라는 얘기 했을까? 할머니. 근데 이게 할머니가 아닐 수도 있어. 할머니처럼 들리시긴 하지만 할머니가 아니고 할 말이 이렇게 들려요. 나는 한편으로는 할 말이 죽어 죽어